이 일본은 본토의 공습을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이 태평양섬에서 이 가장 일본 본토를 왕복할 수 있는 당시에 B-29 폭격기는 폭격 거리가 5,000km였어요. 당시는 공중급역이라는 게 없어서 한 번 출항하면 돌아올 수 있는 항속거리까지밖에 폭격이 이제 불가능했는데, 이 티니안과 사이판이 미군에 의해서 점령되면서 본토 공격이 시작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수 없는 본토 공격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일본은 항복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우리는 국민 한 명이 남을 때까지 처절하게 항전하겠다. 절대 우리는 항복할 수 없다라고 그 사람들이 굳은 맹세를 했는데, 1945년 8월 6일 B-29에 실린 그때 당시 암호명 리틀보이라고 하는 이 원자폭탄이 일본 히로시마를 공격하면서 버섯구름을 만들어내는데, 그 버섯구름에 의해서 수십만 명이 몰살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 엄청난 파괴력을 보고 두려운 마음에 이제 이거 어떻게 하고 있나, 전전긍긍하고 우리가 항복해야 되나 하고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복을 하지 않았는데, 8월 9일날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나가사키에 8월 9일 다시 또 원자폭탄이 펜맨이라고 하는 암호명이 두 번째 폭탄이 투하되면서 일본이 무조건 항복을 하게 되는 결정적 계기가 됐던 원자폭탄 정치장, 지금 히로시마 합격했던 그 접시장에 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정말 꼭 기억해야 됩니다. 반면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나라가 힘이 없으면 이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걸 우리 국민들이 꼭 인식해야 합니다. 그래야 신앙생활도 하고 교회도 부흥하고 경제도 발전하고 이렇게 잘 살게 되는 힘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분열은 안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것이 터졌구만.